끓여요. 같이 먹어요. 이쁜 아내가 생기니까 좋네. 왜 아무 말도 안 해요? 그냥 벽처럼 바다처럼 들어만 줄게요. 무슨 말이든 응어리진 거 있으면 다 풀어내요. 그래야 안 아파요. 재빈이 스스로 진실을 말하는 게 옳다고 믿었는데 어머니가 회장님 앞에서 재빈이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무너졌어요. 재빈이한테도 너무 실망스럽고요. 무인도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았어요. 고마웠어요, 박인 씨. 뭘요. 재빈 씨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.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. 나로선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해내죠. 당신이 아니었으면 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. 사랑해요, 재빈 씨. 할아버지랑 고모님 기다리시겠네요. 그만 가볼게요. 가려고요? 오늘은 같이 있으면 안 돼요? 할아버지 마음 상하게 해드리면 안 돼요. 고모님께 특별히 부탁도 해야 하고요. 알았어요. 내일 회사에서 봐요, 그럼. 아버지, 윤도민이 왔었다고요? 연희, 너 뭐 아는 거 있지? 뭘요? 내 집에서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해. 아버지도 참 걸리시는 게 뭔데요. 제가 알아볼게요. 그래, 연희, 네가 직접 알아봐. 윤도빈이 그놈이 재빈이까지 끌고 와가지고 말하고 싶었던 게 뭔지 네, 반드시 알아야겠다. 자, 그만 나가봐. 피곤하다.